신세 한탄을 하지 말고 노력하는 자세에서 하늘이 주는 복이 있다. 그거를 인지를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렇게 공부를 시켰고 그 공부를 받아들였고 자기 먹은 거 싱크대에 갖다 놓고 선생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과일 깎을게요 하는 신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갖다 줘야 먹는 신도가 있어. 근데 결국에는 신도들끼리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는요, 네. 선생님, 신도분들 자랑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떨려. 네. 우리 신도도 이거 보고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일단, 사랑하는 우리 눈사모 회원분들, 눈꽃마녀의 신도분들, 이 유튜브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 너무 감사하다고. 이 모든 게 나의 신도님들의 힘이다. 왜냐? 시청자분들, 무당은 신도님이 나의 파워야. 제가 굉장히 사업을 말아먹고 어마무시하게 고생을 한몇년 하고 바로 신을 받았을 때 정말 숟가락 몽둥이 하나도 안 남았을 때 만난 신도가 지금까지 눈사모야. 그러니까 나는 복이 많은 거지. 신의 복도 많고 신도 복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의 힘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와 인간이 극복해야 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지금은 구분을 하신다는 게난 너무 기특한 거야. 엊그저께 굿했어. 그러면은 집에 조금만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굿하시고, 뭐 시어머니가 야단쳐도 굿을 잘못한 거고, 뭐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굿이 잘못된 거고, 모든 거를 그 한정된 굿이라는 무속 행위에서 결과론으로 해석을 하는 처음 무속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빙의, 테마, 뭐, 병꽃, 이런 거는 바로바로 눈으로 보여주지만, 액막이나 조상, 천도, 이런 것들은 한 달, 두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그 효염이 나타날 때, 말없이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가 애지간한 거는 선생님이 너무 바쁘고, 신도가 워낙 많으니까, 소소한 거는 나한테 신경을 안 쓰게끔,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격상 소소한 것까지 징징거리는 신도도 있고, 그게 불과 1, 2년 처음 신을 받고 애동 때에 그 격차가 굉장히 심했다면, 지금은 평준화돼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한다는 거에, 그거는 초하루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인사를 받을 때 공부를 가리켜요. 내 팔자가 무조건 왜안 좋냐, 신세 한탄을 하지 말고, 노력하는 자세에서 하늘이 주는 복이 있다. 그거를 인지를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렇게 공부를 시켰고, 그 공부를 받아들였고, 지금은 서로가 가족이지. 가족처럼 목숨, 아기가 태어나서, 장가가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걸 지켜보면서 서로의 길동화복을 의논공론을 할 때, 아, 정말 나는 행복한 제자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본인들의 쌈짓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응? 선생님, 뭐, 이사 가는데, 신당 옮기시는데, 뭐, 벽지라도 바꿔라. 뭐, 에어컨이라도 뭐를 해라. 이렇게 소소하게
그 모든 것들의 행사에 참여를 해주실 때, 아, 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지.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신도가 제일 예뻐요. 근데 또 미운 신도가 있어. 굿하고 나서 한 3개월은 열심히 다녀. 네. 응? 왜? 효염을 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 편하면 안면 까. 그리고 한 2년 지났어. 그러면은 공백 기간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잖아. 근데 저는 성격이 너 왜 안 와? 너 빨리 촉각 붙여. 너 빨리 뭐 해? 이러지를 못해요. 우리 신도는 알아. 내가 정말 솔직하고 직격타고 그냥 기다려요. 아, 지금 네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랑 연락이 없구나. 근데 그게 6개월 가고 1년 가고 2년 가서 내가 진짜 숨 넘어갈 때 와서 예전에 2년 전처럼 친하게 막 얘기를 하면 나는 공백이 2년이었잖아. 그럼 2년간에 일어난 일을 이 신께서도 들여다 왕래하면서 들여다봐야 되잖아. 이 집을 그 기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다시 연검을 떠야 되잖아. 그때 속상하고 근데 그런 유들은 또 답답한 걸 풀어주면 안면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는 신도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은 왕래가 다 끊겼는데 이 무당인 내가 믿고 단골래를 다녀야 되는데 이 단골래 머리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럴 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신당에 계시는 원당에 계신 신령씨들한테 예의를 갖춰라. 기본이야. 근데 이제 초하루 행사 여러 가지 행사 1년에 4번 큰 행사를 치를 때 내가 몸을 아끼지 않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물론 신딸들 다 매니저 실장 다 있지만 그래도 숟가락 몽둥이라도 자기 먹은 거 싱크대에 갖다 놓고 선생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과일 깎을게요 하는 신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갖다 줘야 먹는 신도가 있어. 근데 결국에는 신도들끼리도 밉상인 거야. 그건 사회생활하는 거 기본 예의야. 그 다음에 아무리 급해도 밤 12시 이후에 시시콜콜이 카톡 해갖고 사람 잠 못 자게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지. 네 잠 안 온다고 나도 잠을 안 자나. 난 그 시간에 쉬는 거고 머리 에너지 터는 거고 머리 비우는 거고 나만의 또 신공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을 때가 기도하고 신공부할 때야. 그 다음이 굿할 때야. 근데 그것마저도 방해를 할 만큼 예의 없는 거 빡 쳐. 그러지 마. 그리고 예약도 하시는 이제 가벼운 신도분들 전만 보는 신도가 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십몇 년째 전만 보는 신도도 있는데 그분들도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저만 본 죄로다가 구슬한 것도 아닌데 계속 전화해서 사람 괴롭힐 때 내가 왜 이런 문자를 받아야 되지? 이게 좀 멘붕할 때 있고 취향은 다르고 성향은 달라.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과 예절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신도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제자예요. 지금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고 존경해 주시고 또 인간인 눈꽃 마녀를 믿어주고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오는 이 모든 따뜻한 정이 오래 갔으면 좋겠고 마녀는 안 변해. 내가 뭐 착한 척을 하겠어. 그 성질 어디가. 그냥 겉모습에 조금 화려해 보이는 거지만 늘 가슴은 따뜻해요. 그러니까 저는 불만도 없고 우리 신도들한테 모든 영광을 정말 나누고 싶어. 우리 화이팅 해요. 나 열기도 할게.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가중에 늘 복록이 가득하시길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